안녕하세요. 초보 인생입니다. 제가 월급 170벌때 서울에 빌라를 샀었는데요. 그 내용 공유하고자 녹음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아파트가 폭등이다 뭐다 말들이 굉장히 많죠.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자본이 많이 쏠리니까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또 정책이라던가 담합, 실거래가 조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빌라 얘기는 거의 없죠. 빌라는 거의 안 오른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뭐 동네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서울 중구 신당동 뭐 떡볶이 집 이렇게 동네로 잘 아시는데, 거기는 저기 청구인가 그쪽 역이고, 저는 약수역 36호선 약수역하고 한남동 방향, 한남동 경계에 있는 버티고개역 그 사이에 산 중턱에 있는 빌라를 샀습니다. 이게 전용 면적이 11.9평, 그러니까 한 12평인데, 여기가 2018년도에 제가 부동산 114 이런 데서만 검색을 해봐도 평당 1,000만 원이었습니다. 건평, 전용 면적 12평이면 한 1억 2천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제가 1억 1천, 전세 9천이었을 때 전세자 9천을 대출로 받아서 내주고 2천은 플러스 해가지고 매수를 했던 그런 건인데, 현재는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부르는 가격 호가가 1억 7에서 1억 8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리고 현재 여기는 500에 55만 원 월세를 받고 있고, 저는 일산으로 이사를 왔죠. 이게 제가 주 5일에 빌딩 세전 170 받을 때예요. 1년차 때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가 감정가가 현대캐피탈에서 1억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8,900 정도 맞을 거예요. 8,900이 됐고, 거기에다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나오는 퇴직금하고 연차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뭐 각종 포함에다가 카드론 대출 받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전세 제가 봉천동에 4천짜리, 4평짜리 살던 시절이었는데, 거기는 도저히 못 살겠고, 너무 시끄럽고, 옆에가. 너무 좁고, 정신병 걸릴 것 같고. 하여튼, 그러다가 여기를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시용이 높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월급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월급은 세전 170이었는데, 아무튼 감정가에 따라서 대출이 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제로일 때예요. 제로 거의. 거의 제로일 때여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8,900에다 합쳐가지고 집을 샀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빌라 실거래가 조회를 하는 곳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인데, 여기에는 빌라 연립 다세대 똑같은 말이죠. 이 다세대도 실거래가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나 전세 가격이라던가 월세 가격이 언제 얼마에 됐다, 주소 뭐 빌라 다 나옵니다. 그 층수까지. 여기 검색해 보면은 신당동에 집이 굉장히 많죠, 빌라가.
여기가 작년에 1억에 30, 똑같은 평수예요. 1억에 30 충수는 다르고. 그리고 한 곳은 2,500에 55. 그러니까 대략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주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재택근무 하면서 월세 받고, 그리고 뭐 지금은 배달을 안 하는데 틈틈이 배달하고 그러면은 뭐 직장 댕기는 거랑 뭐 버리는 그렇게 뭐 누구 말로는 집이다 뭐 10억인데 뭐 집을 어떻게 사냐 그러고 1억짜리 차를 산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 사람 마음이긴 하지만 이 40제곱 미만이면은 소형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수에 합산이 안 돼요. 여기 일산에 와서 일산에도 집을 하나 더 샀는데 그것도 40제곱 미만입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되는데도 세금을 원래 8% 내야 되는데 1억이면 800 내야 돼요. 취등록세를 1.1% 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내가 그때 170 받을 때도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나가는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돼가지고, 공사를 하면 한 3,400 벌잖아요. 그리고 쓸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여기는 1억 3천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이 역세권이고 좀 산동네기는 하지만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도 받을 수 있어요. 막 굳이 뭐 20평에 5억 하는, 3억 5억 하는 아파트 무리하게 들어가가지고 관리비도 뭐 한 20-30만원씩 내고 그런 길 저는 바라지도 않지만, 뭐 아파트가 있어야지 뭐 시집온다는 사람도 있죠. 12평이 원룸 아니냐 그러더라고 저한테 어떤 사람. 굳이 그런 길만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 빌라는 지금 이제 한 20년 차 됐는데, 보통 집이 30년 지나고 40년 차 되면은 재개발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아무래도 그 옛날 말로 치면 달동네 같은 곳이어 가지고 뭐 조망도 좋고 뭐 한데 개발에 들어갈 거는 같아요 나중에.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월세 쭉 받고 그 이후에 또 개발되면 또 개발도 이득을 얻으면 좋다. 빌라도 지금 저희 이 집 근처도 1억대 빌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로 나온 것도 많고. 12평이면은 투룸에 저기 아파트처럼 이렇게 발코니라던가 베란다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는 않지만 있긴 있어요. 저도 베란다 같은 게 두 개가 있긴 있습니다. 조금 말하기 뭐하지만. 그리고 한 두 명 살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떤 집으로, 어떤 집에 한 예전에 어떤 여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30평대 아파트, 20-30평대 살았던 사람은 이런 데서 못 산다 그러더라고. 예,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분수대로 사는 거지. 그럼 가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살면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요번 두 번째 집 소개도 올리겠습니다.